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272페이지에 있는 이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거는요.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과 이 금액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소비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0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내가 현재 소비하지 않고 맡겼을 때, 과연 걔가 1년 뒤, 2년 뒤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예, 그거를 이 투자자들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현재 100원이라는 돈이 1년 뒤에 106원의 가치가 있다. 예, 그러면 이자율이 6%란 얘기죠. 근데 그 106원이라는 금액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6% 주어져 있을 때 미래 가치를 이 투자자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큰 수익, 그죠? 또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10원이라는 돈이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자는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예, 중요한 요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개념해 보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에서 현재 1원과 1년 뒤에 1원은 예, 가치는 서로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투자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를 때 이걸 하나의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예, 화폐의 가치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고요. 거기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우리가 개수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의 현재 가치와 동일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1 플러스 할증률 예, 이거를 우리가 곱해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 개수를 계산할 때는 달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 원이 있어요. 이자율이 만약에 우리가 10%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만 원에다가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10만 원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110만 원이 되겠죠. 1년 뒤에. 근데 만약에 달리로 계산하면 2년 차도 똑같은 금액이 계속 되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계산은 복리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리의 계산이라는 거는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우리가 감안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년 차에 100만 원에다가 여기 있는 100만 원 곱하기 0.1을 해야 됐을 때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100만 원이 원금인데 계속 100만 원 곱하기 0.1 한다는 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원금 100만 원을 앞으로 빼버리고 얘를 1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1로. 그래서 1 플러스 0.1. 그죠? 2년이 된다 그러면 이걸 한번더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곱하기 보는 생략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속 적으면 1 플러스 0.1, 1 플러스 0.1 하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묶어가지고 1 플러스 0.1에 대한, 예, 이렇게 자승을 하게 되면 1.1을 두번 곱한 거니까 1.21이 되겠죠. 그럼 2년 차는 121만 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N년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에 대한 N승 이렇게 되겠죠. 이자율은 이제 얼마가 주어지냐 틀린 거고요. 기간은 이제 N년이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1 플러스 R에 대한 N승이라는 게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은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미래 가치를 갖다가 다시 동일한 이자율로 우리가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예, 요러면 다시 현재의 가치를 요렇게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것은요, 예, 원금은 1로 표시하니까, 요렇게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요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일시불이라는 것은요,
금액이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일시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 요거는 이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 요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요거는 현가, 줄여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시간선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요, 현재 100만 원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죠? 그러면 여기 금액은 요거 한 번만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치하게 되면 매년 이자가 붙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10% 이자, 그 100만 원에 대한 또 10% 이자, 이렇게 이자를 가산하게 되면 1년 후의 가치, 2년 후의 가치, 3년 후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게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3년 후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이 한 번만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3년 후에 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대입하면은 이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예를 가지고 두 번 활용했어요. 현재 5억짜리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일시불에 관한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연금이라는 것은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매 기간 이렇게 100만원씩. 자,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현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거는 매기간 우리가 적립하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금에 불입하게 되면 매년 100만 원씩 불입해야 되는 적금에 가입했다. 걔가 5년 만기인 거예요. 그러면 매년 내가 불입하는 적금액에다가 이자를 가산했을 때 이 돈들의 미래 가치 합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거는 총액을 구할 때 써요. 매기간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있죠.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또는 줄여서 연금의 내가 개수를 대입해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것은요, 자, 내가 정년 퇴직한 이후로 매년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거를 정년 퇴직 후에 매년 나눠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년 퇴직하는 시점에 얘네를 일시불로 받으면 이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나 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그 2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연금의 내가계수나 연금의 현가계수는 모두 매기간 지불되는 금액을 알고 있을 때 목돈의 크기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 기간말 일정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를 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돈들의 목돈이 있죠, 합계 총액을 구할 때 우리가 연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애들이 저당상수라는 애가 있고 감채인계수가 있어요. 먼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역수가 되는 게 감채인계수가 되는데 여기는 총액은 알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고 그랬을 때 5년 후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총액은 알고 있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느냐,
이 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감채기인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 계수하고 논리가 틀리잖아요. 얘는 총액을 구할 때 쓰고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더라. 그러면 저당상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역수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현재 5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대출 기한이 5년이고. 그럼 나는 이 돈을 5년이라는 기간 안에 갚기 위해서는 매 기간 얼마씩 나는 상환을 해야 될까? 이거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저당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은 총액을 구하는 것이고 감채인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그림이 273페이지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그림으로 274페이지까지 그림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네를 우리가 묶어봤을 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을 때요. 예, 첫 번째가 일시불에 미래가치 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 계수가 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 예, 일시불에 이제 현재 가치 계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있고 저당상수가 있을 때, 자, 얘네들의 인원을 물어볼 때 기본적인 이제 역수는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수는 얘네 둘이 이렇게 역수고요. 얘네 둘이 역수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의 부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역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하고요. 역수관계가 수립이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강의할 때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다만 276페이지를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저당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상수는 일단 별표하셔야 돼요. 자, 저당상수는 거기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 말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역수관계와 더불어서 이런 기본적인 쓰임새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당상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행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매 기간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을 계산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요.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매기 갚아야 될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방식에서 쓰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77페이지 가면 예제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5번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다 하면 틀리죠. 예.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이 저당 상수를 쓴다. 예, 요렇게 활용이 되는 것 정도는 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 276페이지에 저당 상수 밑에 가게 되면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린 돈을 가지고 매기 상환이 들어가게 되면, 그죠? 갚은 돈이 있고 또 남아있는 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걔네를 구할 때 쓰는 것이 예,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상환 비율이 있는데, 요 잔금 비율은요, 1- 상환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때, 요거는 상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환 비율은요,
1- 잔금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예, 요거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원금이라고 그랬을 때, 갚은 게 30%면 남아있는 잔금이 70% 남아있겠죠. 그러면 잔금이 70%란 얘기는 30% 갚았다는 얘기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된다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가 이게 모를 때는요, 계산을 해야 돼요. 잔금 비율은. 그죠? 예, 내가 빌린 융자금분에 현재 남아있는 잔금이 있죠. 예, 그거를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던 거죠. 예, 저희가 이제 문제로서도 예, 한번 대비해서 또 풀어봤던 예,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81페이지에 가시면 현금수지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여기도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별표는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현금수지 측정을 하는데요. 페이지는 281페이지예요. 아, 이게 현금수지 측정이라고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현금 흐름이라고도 출제를 해요. 이거는 번역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문은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아,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현금 수지라고 번역한 양반도 있고 현금 흐름이라고 번역한 양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할 때 거기 개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에 대한 것은요, 이 현금 수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의 계산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영업 수지를 계산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고요. 예, 또 하나는 뭐를 계산하냐면, 지분 복귀액이 계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분 복귀액을 매각 현금 흐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이 부동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상 5년에서 한 7년 정도만 보유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5년간 보유하는 동안에 이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5년 후에는 얘를 매각한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각할 때 지분 복귀액 계산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이 원래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중에 6억 원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4억 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융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자율 5% 기간 10년의 기간으로 빌렸을 때, 그러면 한 5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은 상환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자는 경비로 공제가 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이 이렇게 늘어났을 거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5년 후에 팔 때는 내 지분이 4억보다는 크겠죠. 예, 그 다음에 10억에 취득한 애를 나중에 5년 후에 팔 때는 11억에 매각했어요. 그러면 1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애초에 투자할 때와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지분 복귀액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의 흐름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에 보시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요거 두 개를 다 구해야지만 값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림셈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거 하나만 구하면은 값을 도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게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얘가 인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영업수지의 계산이라고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얘는 별표를 예, 뭐 한 세 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뒤에 간평에도 얘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 영업수지를 계산할 때요. 이때 영업수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유순전후로 구별할 수 있어요. 요거 다섯 가지가 영업현금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아, 박스에, 281페이지 박스에 보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로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룸이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 얘들에게 연간 한, 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대한, 아, 연간, 아, 500이죠. 예, 그러니까, 예, 연이라고 하지 말고, 월 한 50만 원. 예, 이렇게 임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얘 연간 임대료가 얼마가 되냐면, 자, 20가구가 있고 5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월 단위의 임대료 계산이 아니라 연간 임대료 계산이에요.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단의 임대 수익.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험상에서 월 단위로 주어지면은 얘를 항상 연 단위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2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얘를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제할 때는 공, 예, 경, 부, 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공이라는 것이 이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100% 임대가 됐다는 가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공실을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통상 5에서 10% 정도에 대한 예, 공실률을 감안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거기 281페이지에 그 상, 박스 안에 있는 데 가게 되면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밑에 기타 수입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282페이지 가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에 기타 수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기타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영업의 수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를 줘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고요.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영업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등장하는 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출제자는 활용을 할 때 이 총소득의 총소득 동일하잖아요.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라든가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든가 구별을 해줘요. 예, 둘의 차이는 공실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영업 경비를 공제하게 되면 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경비 항목도 구별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경비 안에 이 포함시키는 항목이 있고 포함시키면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해줘요. 예. 이게 포함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 여기 있는 공실. 그죠? 그 다음에 부가 부채 서비스액, 소는 소득세액이에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인식된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소유자 급여, 요건 개인적 업무비. 예,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업경비의 불포함 항목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근데 계산상에서는 얘가 중심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얘까지 도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가능총소득하고 유효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이 있으면요. 요거는 내 돈으로만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빌린 돈하고 합쳐서 투자한, 즉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애들이 얘네 셋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면 나는 이 부동산에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가져야 돼요. 그래서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리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제해주고 나면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부터가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공제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세후 현금수지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그래서 가해순전후 공경부속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순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용어가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대화로, 그죠? 예,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죠? 야, 이번에 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들어봤더니 되게 어렵대? 이런 얘기를 나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점점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회차의 강의가 들어갈 때는 얘보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할 때 기본적인 거를 접해봤으니까. 예,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에 세금 계산도 별도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뒤에 284페이지에 가시면요. 지분복계액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 지분복계액의 계산이라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분복계액을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요. 거기 284페이지 지분복계액 계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지분복계액은 1번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로 지출한 원래의 지분, 그 다음에 2번 보유기간 동안 저당지불액의 납입으로 인한 원금 상환분, 그 다음에 3번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의 가치상승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투자한 지분하고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예, 걔네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요것도 글자를 따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매도 가격이에요. 아, 이 부동산을 5년 뒤에 팔았을 때 이 정도에 팔지 않을까라는 추정 가격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 경비를 빼는 거죠. 중개사 수수료, 뭐 컨설팅 비용, 그다음에 광고비. 근데 앞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세 번째를 딴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공제하면은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잔금의 의미는 우리가 아까 돈을 빌렸을 때 자 10년의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5년 만에 이 부동산을 처분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갖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미상환 저당잔금.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거는 가경이고 이거는 순미예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가경이하고 순미의 오빠 이름이 전번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세전 지분복귀. 이게 자본이득세. 그죠?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후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유념하실 점은요. 여기도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돈의 흐름을 나타내지만 이건 매각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얘는 자본이득세고 얘는 영업소득세인 거예요. 이거 바뀌는 거를 또 유념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게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이 중심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 빼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순영업소득이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것이 단순하게 그냥 가위순전후 공경부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의 변화도 우리가 인식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처음에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요 가유순전후 공경보수 아마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흐름을 파악할 때는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흐름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팔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알아야 되는구나. 요런 정도로만 인식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용어가 조금 접해지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그래도 연결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처음에 이것조차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이거 간단하게 낼 때는요. 가로놓기도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순서만 알아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것까지를 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92페이지죠. 여기 가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여기를 이 현금 흐름과 더불어서 투자 분석 기법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흐름에 대한 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실전에서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예, 292페이지에 투자 분석 기법을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